구정 사부님 초회 면담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는데 라이트한 거 하나만 좀 해주시고. 영업이 힘드시다고요? 영업의 신을 믿으십시오. 최고의 고수들만 모시는 영업의 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면 된다는 그 소개자의 그 히든된 이야기들을 먼저 물어봐야 되거든요. 소개를 받는데 그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뭐 그 사람이 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만약에 일반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뭐 고등학교 때 그분이 어떤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뭐 화장실 가서 담배 피다가 뭐 맞은 얘기, 맞은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히든된 얘기들을 얘기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으신데 또 불구하고 봉사도 너무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정보를 이제 듣고 재미있는 말을 TA할 때 바로 들어가죠. 이런 얘기를 듣고도 들었을 때 참 재밌게 들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뭐 직장 상사가 쓰러지셨는데 없고 집까지 안 내는 그렇게 주변에 의리도 돈독하고 후배도 술도 잘 사주고 꾸준히 이런 다 처리하는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평판이 사실입니까? 제가 한번 그 평판을 한번 듣고 욕만 배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부를 못하고 그냥 한번 차 한잔 잠깐 할 시간 차 한잔 잠깐 할 시간 이렇게 말을 좀 악센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잠깐 할 시간. 왜냐면 이제 그분이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죠. 그래서 오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박구정동 사모님을 그 리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네. 자기를 만나려면 이제 그런 데서 자기가 몇 시부터 거기까지 거기서 한잔 아침 모닝 커피 먹는 게 자기는 좋다. 근데 그 봄에 대한 니들은 거의 없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소개를 그 봄은 절대 안 들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하죠. 소개해 주신 분이 너 한번 당해봐라. 네가 공수라고 하는데 너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만났는데 이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시계를 탁 차고 왔는데 한번 스캔을 하거든요. 스캔을 하는데 시계가 그 까르띠에서 이제 도띠급이에요. 도띠급은 5천만 원 이상으로 주문자 생산이 들어가는 시계거든요. 딱 보입니까? 보시면? 근데 뭐 노블리스 명품 잡지를 제가 또 정기 구독을 하거든요. 언더월드에서 어떤 신 모델이 나왔나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이제 과거 모델이면 약간 한 3년 전 모델인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계가 한 3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려고 일부러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 반은 또 짝퉁이고 그대로 좀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사람이 명품이니까 다 짝퉁도 짝퉁이죠. 아, 섞어서 사도? 네.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설마 저 사람 저를 이렇게 그렇죠. 좋은 소개해주시면 그냥 하나 벗어서 주고 일단 받는 순간 다섯 명의 소개가 이제 이거 쓰셔야 되는 느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시계를 딱 봤는데 사모님 이 시계가 도티급인데 이런 시계 저 한국에서 차신 분 몇 분 못 봤는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세요? 내 친구들 이거 차고 일부러 차고 가도 모른다고. 그렇죠. 서운하지. 도티는 정말 그 까르띠에서도 그 본사에서도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주문을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레벨 마치 롤스로이스를 차를 살 때 그 신분과 격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을 고려해서 차를 이렇게 내보내듯이 그런 분인데 정말 그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게 다 사실이시네요. 릴렉스 한번 딱 도대체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겠네. 사모님 그 신용카드 중에 그 일반 카드가 있고 또 뭐 M의 뭐 레드나 블랙, 티타늄 카드도 있는데 또 비행기 좌석을 타도 일반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저도 뭐 퍼스트 클래스 뭐 캐나다나 뉴욕 갈 때 뭐 사장님이 얘기해서 정말 김이사 AC380 그 퍼스트 클래스 타봤어? 안 타봤으니까 경험을 못 가졌으니까 그분이 이제 거기서 또 신이 나가지고 왜냐면 딴 걸 제압할 수 없으니까 막 떠들더라고요. 뭐 승무원이 둘이 뭐 무릎을 꿇고 막 나를 접대하고 크기야 옷을 하고 화장실 전용 화장실 타고 술이 30년 선 나온다.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쫙 이렇게 숙이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잘 나가면 이게 얼만큼 잘 나갔냐 뭐 이러면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카드가 그런 것처럼 격이 다른 거라고. 보험에서도 그 상품이 일반 이렇게 패키지 상품 그 국내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패키지 상품이 있지만 저희 그 회사에서는 한 130년간의 전통을 가진
그 오도메이드 한땀 한땀 만드는 바로 주문자 생산 방법을 합니다. 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이게 하여튼 예를 들면 네. 도띠와 같이 사모님의 거기 재무 상태와 고려 그다음에 가족력까지 다 고려해서 후에 나중에 자산을 부의 이전도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한번 신용카드, 일반 카드 아니면 티타늄 카드 하나 정도 구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뭘 알아보는 사람이 한다니까 믿어야지 뭘 어떻게 하겠어. 벌써 이제 릴렉스가 돼 있으니까. 돈대가 그렇다. 이를 받고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는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모든 면담이 3, 4분 안에 릴렉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릴렉스 타임을 안 하고서 바로 그냥 상품으로 가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컨셉으로 때리거나 그러면 닫혀있죠. 문제가 많이 닫혀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그래서 해서 그걸 한다는데 이게 그냥 몸에 베이스시네. 아까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가졌을 때 저희끼리 놀란 게 그 영업의 신의 아주 예전에 했던 방송을 기억하고 그걸 아마 오기 전에 들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탁 꺼내시는 분이라고. 이틀 동안 다 스캔을 한번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출연하신 뭐 출연자가 있어, 뭐가 있어. 근데 모든 게 몸에 베이스니까 항상 누구를 만나면 이건 사전, 기본인 거야. 그렇죠, 사전. 예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고 제 강의도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니까 그냥 열리는 거죠. 그냥 릴렉스가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늘 이제 강의할 때 얘기하는 관심이거든요. 호기심이 많으신가 봐요. 원래 어릴 때부터. 네, 호기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뭐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좀 낭패본 그런 건 없으세요? 시계가 30개. 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네. 또 도구를 이용해서 크로징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아, 도구를 이용해서 네. 크로징을. 네, 그것도 그래서... 잠깐 좀 팁을 좀 주세요. 어떤? 뭐 말만 나오면 이게 팁을 다 달라 그러는 내가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 캐내는 역할. 그렇지. 네, 마지막에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되면은 네. 제가 이제 사인을 할 때.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란에요. 저랑 카카오톡 친구 맺기 주소 올려놨습니다. 그러시면 OBM 설득 마케팅 이북 오프닝까지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랑 친구 맺어주세요.